올해도 다양한 신차가 쏟아지면서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즐거운 한 해를 보내게 될것 같습니다. 한국 GM에서 선보일 트레일 블레이저입니다. 내비게이션 전원이 들어온 사진도 새롭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출시가 되는 신차의 경우 전동화 차량을 한 종류씩 제공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동화 차량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될것 같습니다. 그릴을 더욱 키우면서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변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쿠페형 SUV 디자인이 정말 너무 멋지죠. 마치 BMW X6나요? 벤츠의 GLE 쿠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막구름입니다. 2000년도가 시작된 지 어느덧 5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신차가 쏟아지면서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즐거운 한 해를 보내게 될것 같습니다. 신차 소식은 분기마다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지난해 말에 알려드렸던 일정도 이번에 최신 일정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신차 소식은 예상보다 노가다가 많이 필요한 작업인데요.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서 조금 늦어진 점을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차량이 언제 출시가 되는지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국내 6개의 제조사 중에서 5개의 제조사에서 신차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에 가장 먼저 신차를 선보였던 브랜드가 쌍용차였죠. 쌍용차의 경우 신차 소식이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정말 열심히 조사한 결과인데요. 지금부터 표를 기반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시가 될 차량은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입니다. 군대에 입대할 때 소식을 들었는데, 제대 후에도 아직까지 출시가 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출시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1월 15일 또는 16일경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최근 티저가 공개되면서 다른 신차와 비슷하게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뜨겁죠. 자동차 커뮤니티에 이렇게 반응이 뜨거운데, 사실 K5나 그랜저도 공개 전에 부정적인 반응이 더 높았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반응은 기대보다 좋은 판매량이 예상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티저가 공개되고 나서 국내는 부정적인 반응이 훨씬 높았는데요. 해외 커뮤니티에는 미니 벤테이가 또는 정말 멋지다라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을 장착해서 BMW 차량처럼 실키식스한 주행 질감을 선보이게 될것 같습니다. 정식 론칭 일정이 이제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요. 공개 전이기 때문에 공개 후의 반응도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량은 한국 GM에서 선보일 트레일 블레이저입니다. 까마로를 연상시키는 역동적인 디자인의 트레일 블레이저는 국내에 미출시된 블레이저와 유사한 디자인이죠. 주간 전조등 사이에 있는 그릴과 하단 헤드램프에 있는 그릴 디자인은 쉐보레 디자인 특징인 듀얼 포트 그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날개를 펼치고 있는 개방성을 강조한 디자인인데요. 쉐보레는 이러한 디자인을 듀얼 콕핏 디자인이라고 하죠. 하지만 조금 진부해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측면부 디자인은 셀토스나 볼보 XC40과 유사한데, 출시가 되면 셀토스와 경쟁하게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착한 가격이 중요하겠죠. 이퀘녹스를 포함해서 좋은 차량을 국내에 선보이고도 가격과 출시 시기를 번번이 놓치면서 마케팅에 실패한 한국 GM은 이번에는 어떤 마케팅을 펼치게 될까요? 트레일 블레이저는 한국 시장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잊혀져가는 한국 GM을 재인식시키는데 정말 중요한 차량이 될것 같습니다. 트레일 블레이저는 1월 16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차량은 4세대 소렌토입니다. 4세대 소렌토 영상은 이미 7부까지 전달해 드렸는데요. 상당수의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처음 보는 듯한 송풍구 디자인을 포함해서 4세대 소렌토는 감히 올해의 자동차 시장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네이버 카페 클럽 NK4에서 내비게이션 전원이 들어온 사진도 새롭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4세대 소렌토는 3세대 플랫폼까지 새롭게 적용이 되는데, 패밀리 SUV를 대표하는 소렌토는
높은 인기가 예상되는 차량입니다. 텔룰라이드와 유사한 디자인의 통풍 스위치는 토글 방식을 포함해서 편리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멋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 변속기는 직접 사용해보면 기대했던 것보다 정말 편리한데요. 특히 버튼식 변속기와 다이얼 변속기의 차이가 예상보다 크고요. 버튼식 변속기만의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얼 변속기는 동일한 방식이라며 보다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이미 알려드렸던 것처럼 사운드 모드 램프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4세대 소렌토는 출시와 함께 산타페를 가볍게 누르고 SUV 시장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4세대 소렌토의 소식이 궁금하다면 지금 보시는 영상 상단과 영상 하단에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4세대 소렌토는 2월 중순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1.6 터보 하이브리드도 함께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엔진이 주력 엔진이 되겠죠. 네 번째 차량은 봉고 전기차입니다. 최근 현대 포토 전기차가 출시가 되었죠. 전기차만의 장점을 제공하면서 보조금만 2,700만원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저도 한 대쯤 구입해 보고 싶을 만큼 매력이 높은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아차에서도 봉고 전기차를 2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지원 정책은 포토 아마 유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영업자분들이라면 봉고 전기차를 유심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출시가 되는 신차의 경우 전동화 차량을 한 종류씩 제공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동화 차량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차량은 3세대로 풀체인지 되는 코드명 RG3죠. G80입니다. 현행 2세대의 경우 완벽에 가까운 디자인으로 제네시스 브랜드의 허리 역할을 하게 되었죠. 좋은 평가를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3세대의 G80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는데 G980보다도 좀 더 감각스러운 디자인으로 출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GV80과 G80의 실내 디자인 차이점을 이전의 영상으로 알려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영상 상단 부분과 영상 하단에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차량의 가장 빠른 정보를 제공하는 G80 풀체인지 클럽에 따르면 콘셉트에서 선보인 동일한 디자인의 휠이 최근에 목격이 되었죠. 3세대 G80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3세대 G80은 작년 여름에서 한 차례 출시가 연기가 되면서 올해 당초에는 한 5월쯤 출시가 될 예정이었는데요. 3월 정도에 조기 출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제네시스 차량을 만약 구입하실 분들이라면요. 1월에 먼저 출시될 GV80과 그리고 3세대 G80을 모두 시승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면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차량은 7세대 아반떼입니다. 상반기에 출시될 차량 중에서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7세대 아반떼죠. 현행 아반떼는 6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 삼각대의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이 차량을 신형 아반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7세대 아반떼는 이전 세대보다 삼각대의 디자인이 자연스럽게 다듬어지는데 그릴을 더욱 키우면서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변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디자인은 현행 아반떼와 비교해보니 동일한 삼각대의 디자인이지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를 대표하는 세대의 세단을 동시에 비교해보았는데요. 디자인에 있어서 DNA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르펠루즈 콘셉트가 대거 반영되면서 국내에는 출시가 되지 않은 중국형 라페스타와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측면부 디자인은 누가 이 차량을 말해주지 않는다면요. 소나타급 차량처럼 정말 커 보이죠. 또한 3세대 플랫폼이 새롭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훨씬 낮고 역동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전동화 추세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차량도 선보일 예정인데 3월에 가솔린 차량이 먼저 선보이고요. 그리고 한 6월경에 하이브리드 차량도 추가로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의 볼륨 세단인 아반떼의 소식이 궁금하다면 지금 보시는 영상 상단 부분과요. 영상 하단에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차량은 작고 야무진 모닝 페이스리프트입니다.
3열공의 출시를 앞두고 국내에서 위장막 차량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작고 실용 중인 경차를 대표하는 모닝, 페이스리프트도 변신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덟 번째 차량은 르노 삼성 XM3입니다. 르노 삼성에서 너무 오랜만에 신차를 선보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되는 차량 중에 하나인데요. 쿠페형 SUV 디자인이 정말 너무 멋지죠. 마치 BMW X6나요? 벤츠의 GLE 쿠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대한민국 제조사 중에서 처음 선보이는 디자인이죠. 사실 이 차량은 러시아에서 먼저 선보인 아카나를 베이스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국내 버전은 인스파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천만원 미만의 쿠페형 SUV를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설레는 것 같습니다. 쿠페형 SUV 인스파이어는 세단과 SUV가 서로 결합된 크로스오버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하단부 디자인은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은데 QM6와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죠. 쿠페형 스타일 덕분에 세단처럼 외부의 흙이나 먼지가 리턴되지 않기 때문에 이 차량은 SUV 같지만 실제로는 세단처럼 별도로 후면부에 와이퍼가 제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반적인 SUV라면 후면부의 와이퍼는 당연히 필수죠. 작년에 개최된 서울 모터쇼에서 XM3를 보면서 아카나보다 많이 신경 쓴 부분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후면부 디자인에서도 아카나보다 더욱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리뉴얼이 된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르노 삼성에서 선보일 지금까지 국내 제조사가 선보이지 못했던 쿠페형 SUV인 XM3는 2월경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XM3 소식도 지금 보시는 영상 상단 부분과요, 하단 부분에 함께 남겨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차량은 르노의 소형 SUV인 캡처 QM3입니다. 중국에서 포착된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이전 세대보다도 훨씬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변경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르노의 최신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형 SUV 시장은 점점 커져만 가죠. 풀체인지되는 QM3 캡처가 어떤 선전을 펼치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결론적으로 르노 삼성은 XM3와 QM3를 상반기에 동시에 출시하면서 소형 SUV 시장을 석권한 셀토스나 한국 GM의 야심작인 트레일 블레이저와 소형 SUV 시장에서 뜨거운 경쟁을 이왕이면 펼쳐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열 번째 차량은 아이서티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정말 잘 만든 차량 중에 하나죠. 하지만 국내에서는 해치백 스타일의 차량이 아쉽게도 비인기 차량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인기가 높은 차량인데 해치백을 대표하는 폭스바겐 골프와 맞짱을 뜨고 있죠.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장막에서 포착된 디자인 특징은 헤드램프의 삼각대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는 디자인적으로 큰 변화가 없지만 디지털 클러스터와요, 내비게이션의 크기를 키우면서 최신 차량다운 상품성을 높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면부는 테일램프 내부의 그래픽 변화와 LED 램프가 새롭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원래 i30는 작년 말에 출시가 예상되었죠. 하지만 하반기에 신차가 대거로 출시가 되면서 실제 출시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번 상반기에 출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말 잘 만들었지만 한마디로 국내 수요가 제한적이다 보니 아쉽게도 비운의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11번째 차량은 르노 삼성의 깜찍한 소형 해치백 디자인인 전기차 조회입니다. 국내에서는 조금 생소하지만 조회는 벌써 3세대로 르노를 대표하는 전기차이죠. B 세그먼트에서 유럽 1위 전기차인 주회를 국내에서 드디어 만나보게 된다는 점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버티컬 타입의 인포테인먼트가 인상적이죠. 피아노 타입 버튼과 유니크한 디자인의 송풍구, 공조기 컨트롤러는 작은 자체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실내는 패브릭 소재가 대시보드에 적용이 되었는데 기아 노브 디자인도 인상적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렇게 동일한 디자인으로 적용될지는 조금 더 체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형 차량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너무 귀여워서 개인적으로 한 대 소유하고 싶습니다.
12번째 차량은 정말 많이 기다리시는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산타페가 벌써 페이스리프트가 되는지 정말 여러 번 재확인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산타페 TM은 2018년도 2월에 출시가 되었는데 이제 1년이 조금 지났는데 혹시 이러한 부분이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볼륨 모델인 산타페는 소렌토와 중형 SUV 시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는 차량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렌토보다 판매량에서 앞서갔지만 기아차 물이 올랐죠. 기아 이스 디자인, 기아차가 선전하면서 이제는 한치 양보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소비자는 점점 더 즐거워지는 것인데요.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위장막 차량은 지금까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유튜브 구매 채널에서 위장막 차량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장막 차량을 보면 전면부의 경우 헤드램프와 그릴 디자인이 모두 변경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의 포인트 역할을 하는 헤드램프, 주간주행등, 그릴 디자인이 모두 변경됐다는 것은 사실상 디자인 전체가 변경되었다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실내의 경우 센터페시아나 기아박스, 대시보드나 내비게이션 디자인은 현재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4세대 소렌토와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의 변경폭은 제법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디자인이 변경되었는지 현재 위장막 차량에서 확인할 수 없는데요. 내부 그래픽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데 1.6 가솔린 터보와 전기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엔진이 새롭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2톤에 가까운 산타페를 자유롭게 운행하게 될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내구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부분은 현대차 그룹이 정말로 잘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는 5월경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 파악된 소식으로는 하이브리드도 동시에 출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산타페와 소렌토의 진검승부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기대감이 한층 높아집니다. 이번 영상은 모처럼 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또 파악된 정보도 조금씩 변하기 때문이죠. 최근 신차 소식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쉽게 작업할 수 있는 범위와 내용이 아니라서요. 긴 시간 동안 준비했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연목구름의 신차 소식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의 소식은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